외국 기업에 대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 브뤼셀 남쪽에는 한국 외환은행의 재매각을 통해 수조 원의 이익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한 회사가 있다.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사들인 미국의 투기성 펀드 론스타가 세운 이 회사는 서류상으론 외환은행의 일대 주주로 50.53%의 지분을 갖고 있다. 대낮인데도 밖에서 볼 수 없도록 커튼이 쳐져 있고 입구는 굳게 잠긴 채 보안 장치가 돼 있다. 건물 전체도 아닌 한쪽 귀퉁이를 임대해 쓰고 있는 이 조그만 회사가 자산이 70조 원이 넘는 한국 외환은행의 주인인 셈이다. 그러나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각가지 의혹 속에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다. 그리고 의혹의 한가운데에는 모두 다섯 장으로 되어 있는 괴문건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압수수색권이 있는 사법당국이 났을 때만이 그 사실관계를 분명히 규명할 수 있다. 몇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한 부분도 끝난 다음에 매각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달리 인수할 사람이 없는데 론스타한테라도 주고 우리가 사후적으로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냐. 그러면 한나라당이 얼마나 양심 있습니까? 자꾸 어거지로 문제 잡고 사버리. 어거지는 누가 잡고 있는데 진짜 더 화나게 만들고 있네 진짜. 양반이 정말. 논란에 대해 정부는 외환은행 매각은 외환은행이 스스로 결정한 일이라며 정부 개입을 부인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주도했다는 사실이 KBS 탐사 보도팀에 의해 확인됐다. 당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기 위해 열린 비밀 대책 회의가 그것이다. 지난 2월 외환은행에서는 노조의 대의원 대회가 열렸다. 외환은행 재매각 작업이 급물살을 타던 상황에서 은행 안팎에 큰 관심을 모은 대회였지만 은행 측은 언론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했다. 이날 대회에는 행장 등 경영진도 모두 참석했다. 미국의 론스타 본사와 직접 연결돼 있는 경영진은 그러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언급만 했다. 안녕하십니까. So we do face another period now of some uncertainty as the question of who our next major shareholder will be is answered. But we've known for a long time this question was out there and that it would be answered. And with the answer comes the promise of clarity and stability and the ability to move forward.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그리고 싱가포르 개발은행이 외환은행 인수전에 뛰어든 가운데 론스타는 매각을 서두르고 있다. 본사의 부회장까지 입국해 협상을 직접 챙길 정도다. 취재팀은 론스타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외환은행 주식 50.53%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찾았다. 이 회사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계약 일주일 전에 이곳에 세워졌다. 서류상으로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이 회사와 접촉하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The number you have dialed is not in service. 직접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회사 측은 취재팀을 극도로 경계했다. 회사의 대표이자 론스타의 법률 고문이기도 한 마이클 톰슨 씨 등을 찾았지만 직원은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다. 미카엘 톰슨 씨사? No, you don't know Michael Thompson or Alice Short? No, I don't know. Mm-hmm. 미국 남부 텍사스의 댈러스. 외환은행의 실질적 주인인 론스타 펀드의 본사가 있는 곳이다. 댈러스 시내의 한 대형 건물에 위치한 론스타의 본사 역시 폐쇄적인 구조로 되어 있었다. 이미 한국에서부터 여러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고 이날도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론스타 본사에서조차 외환은행에 대한 것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in Dallas, rather, who can comment. And I checked with the guys in Asia. They don't want to make any comment at this point.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면서 얻는 이익은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03년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주식 51%, 3억 2,500만 주를 주당 4,250원에 인수했다. 최근 주가는 13,000원 선, 주식 매매로만 2조 8,500억 원의 이익이 생긴다. 론스타는 콜옵션이라는 권리까지 갖고 있다. 수출입은행과 코메르츠은행의 주식 9천만 주를 싸게 사서 되팔 수 있는 권리다. 9천만 주를 최근 주가로 팔 경우 4천억 원이 더 생긴다. 그런데 콜옵션 행사 기간이 올해 10월 말로 끝난다. 10월 말까지 매각을 끝내지 못하면 4천억 원을 손해보는 셈이다. 콜옵션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서두르는 큰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 과열 경쟁 속에 경영권을 넘기면서 받는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합치면 론스타가 챙길 이익이 4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론스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들끓고 있고 검찰은 외환은행 매각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핵심은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만들기 위해 자기 자본 비율 등을 조작했는지 여부다. 그런 만큼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재매각을 중단하라는 국민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매각 작업을 굉장히 이제 무엇에 쫓기듯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뭔가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는 그렇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나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정을 된 후에 매각 작업이 추진돼야 된다. 현재 저희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그 법원에 낸 그 외환은행 주식 취득 승인을 무효화시키라는 그 소송이 있는데 웬일인지 법원에서는 그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법적으로 그 행정법원에서 빨리 절차를 진행시켜서 매각 절차를 무효화시키든가 아니면은 지금 정부가 나서서 매각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외환은행 노조는 일단 외환은행의 독립 경영을 조건으로 내세운 싱가포르 개발은행을 지지하고 나섰다. 외환은행 자체로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금융기관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독립하고 나서 인적 구성이라든가 영업 능력 면에서 또 해외에 특화된 노하우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정체성을 가진 금융기관이었는데 그렇게 헐값에 제대로 된 과정을 밟지 않고 해외 입양을 보내고 보니까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일종의 우리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포함해서 금융시장의 어떤 정상화의 시금석이 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외환은행이 상당히 의미 있는 예가 되고 있는 것이죠. 지난 2003년 9월 26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외환은행을 미국의 펀드인 론스타에 매각하는 것을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주식 51%를 소유해 경영권까지 장악했다. 론스타에게는 코메르츠은행과 수출입은행 지분 14%에 대한 강제 매수권, 즉 콜옵션까지 주어졌다. 1조 4천억 원으로 자산이 70조에 가까운 은행을 인수한 것이었다. 우리 은행법상 외국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려면 금융기관이거나 금융지주회사여야 한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다.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외국인도 10% 이상을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론스타는 금융기관이 아닌 투기성 펀드였고 외환은행도 부실은행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외환은행은 팔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법의 부실 금융기관 정리 등 특별한 사유에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부실은행은 아니지만 부실은행에 준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근거로 금감위는 당시 외환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이 6.2%까지 떨어질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6.2%는 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 대체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둘러싸고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2003년으로 들어서면서 외환은행의 경영 상황은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여파와 하이닉스 반도체의 위기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때문에 외환은행장은 대외적으로는 공격 경영을 선언하면서 안으론 자본 유치를 추진했다. 2003년도에는 지난 몇 년간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었던 하이닉스 등을 포함한 주요 부실 채권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확실하고 분명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5-6천억 원이었다. 금융당국도 외환은행이 자본 유치만 성공하면 경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공적 자금 지원은 물론 증자도 거부했다. 공적 자금도 없었고 공적 자금 다시 조성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적 자금 말고 다른 방안을 생각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외환은행은 국외 14개 기관들과 비밀리에 자본 유치를 타진했다. 그런데 전혀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던 론스타가 먼저 외환은행을 찾아왔다. 론스타의 3인자로 알려진 스티븐 리와 론스타 코리아의 유회원 사장이었다. 외환은행이 증자가 필요하지 않냐고 론스타에서 먼저 왔어요. 누구 얘기를 듣고 온 건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접촉해본 적도 없는데 우리 사정을 알고 스티븐 리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처음 론스타의 제안은 6천억 원이었다. 외환은행이 필요한 액수와 일치했다. 그리고 뉴브릿지 캐피탈도 비슷한 액수의 투자를 제안했다. 그러나 상황이 급변해갔다. 자본 유치 금액이 갑자기 두 배로 불어나 1조 원이 넘어섰다. 이는 매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협상 대상은 론스타로 한정됐다. 5천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외자 유치예요. 부족한 자본금을 유사시에 부족할 수 있는 자본금을 확충한다는 개념인 것인데 1조 원으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론스타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집단이 경영권을 장악한다는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자본 유치에서 매각으로 가는 것을 외환은행 경영진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었다. 이미 형편이 약간 뭐 과장되게 뭐 어렵게 만들어서 뭐 그쪽이 쉽게 인사하도록 만들지 않았냐. 사실 그건 뭐 자기가 몰라요. 뭐 인간을 하는 사람이 저 당사자가 로스타하고 금감위인데 뭐 두 기관에서 알아서 했겠지. 그러나 론스타에게는 돈은 있었지만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 우선 론스타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법상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다.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외환은행이 부실은행이었다면 인수가 가능했지만 외환은행은 부실은행으로 지정돼 있지도 않았다. 헐값 매각 논란 속에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수출입은행은 매각 조건을 전해 듣고는 손실이 크다며 반대했다. 투기 자본의 은행을 판다는 것에 대한 국내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론스타에게는 아주 불리한 상황이었다. 지난 2003년 7월 15일 아침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는 하나의 회의가 열렸다. 론스타가 안고 있는 여러 걸림돌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논의하는 비밀 대책 회의였다. 결국 이날은 외환은행으로선 운명의 날이 됐다. 극비리에 열렸던 대책회의는 그러나 KBS 탐사보도팀에 의해 그 실체가 드러났다. KBS는 참석자들의 증언과 기록 등을 토대로 이날 회의를 재구성했다. 참석자는 당시 재경부의 변양호 금융정책국장과 담당 과장, 금융감독위원회 김석동 감독정책1국장과 담당 과장, 청와대 주영환 행정관, 외환은행의 이광은 행장과 이다룡 부행장, 그리고 담당 부장, 외환은행 측 자문사인 모건 스탠리 신재하 전무, 그리고 변호사 등 10여 명이다. 회의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자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집중됐다. 우선 론스타의 자격 미달과 관련해 금감위의 김석동 국장이 난처한 입장을 말한다. 4번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JP 모건과 칼라일과의 합작 형태로 가는 방안에 대해 론스타는 왜 안 된다고 합니까? 금검이 앞에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ABN 압로가 안 된다면 등에 붙여서 가야 하는데 금검이에 올려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텍사스에서는 ABN 압로화는 승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수작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론스타의 한국 담당자 몇 명이 옷 벗고 끝날 것입니다. 결국 등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 아닙니까? 규정 해석에 있어 원래 등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에 걸고 넘어가려면 삼라만상이 다 등에 해당되고 결국 독소조항이 되고 맙니다. 앞으로의 일에서 서로 간의 역할 분담도 논의된다. 1, 2안은 법률 문제이므로 금검위에서 검토하고 3, 4안은 재경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빨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최종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그러면 발표는 외환은행에서 해주시고 작용 문제는 김 국장께서 들어가서 상의 보세요. 이번 딜이 한국에서 몇 번째로 큰 딜이지요? 그러게, 요즘 외자 유치 실적도 별로 없던데요. 내주 금감위 위원들과 상의해봐야겠어요. 간담회가 다음 주 금요일에 있거든요. 손실이 크다며 반대하는 수출입은행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도 논의된다. 수출입은행에도 조금 이따가 얘기할 겁니다. 각자 라인별로 최선을 다해주시고 수출입은행은 우리가 설득할 것이니 금감위에서 큐사인 떨어지면 빨리 움직입시다. 청와대 행정관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하는 가격 문제를 거론한다. 신구 구주 가격차가 꽤 나는데 소액 주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딜루션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주 사는 것은 양자간 관계이므로 가격차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수출입은행, 코메르츠은행 등이 매입 원가가 높아서 가격이 낮으면 곤란해지겠죠. 의미를 알 수 없는 도장값이란 단어도 등장한다. 원래 도장값도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빨리 진행돼 도장값이 비싸야 될 텐데요. 1, 2, 3, 4안이 다 비슷한 도장값이죠. 휴가 전에 합시다. 휴가 전에 금감이 없어요. 회의는 재경부의 변양호 국장과 금감위의 김석범 국장이 주도했다고 한다. 주식을 액면가 이하로 파는 것이 문제가 좀 있지 않냐고 하니까 변 국장이 한마디로 눌러버렸어요. 구주만 액면가 이상으로 팔면 되지 신주가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외환은행을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상황으로 규정해 매각하는 쪽으로 사실상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결론은 그렇게 났어요. 달리 대책이 없지 않냐는 거였습니다. 비밀회의의 논의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 2, 3, 4안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의문은 오래가지 않았다. 비밀회의에서 언급됐던 다음 주 금요일, 즉 7월 25일, 금감위에서는 실제로 회의가 열렸다. 금감위원 3명이 참석했다. 그중 한 명은 양천식 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이날 회의 자료다. 외환은행 외자유치 관련 검토란 제목의 우측 상단에 대외 보안이란 문구가 선명하다. 비밀회의에서 언급됐던 네 가지 안으로 보이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우선 론스타가 대주주가 될 자격이 있는지. 자격이 없다면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세 번째로 론스타가 일본의 도쿄스타은행과 합작했을 때 자격은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론스타가 ABN 암호은행과 합작해 투자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다. 비밀회의 내용과 이날 회의 자료를 비교했다. 4번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론스타는 왜 안 된다고 합니까? 회의 자료에도 네 번째 방안으로 론스타가 ABN 암노은행과 합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론스타의 투자위원회가 거부하고 있어 실현이 곤란하다고 돼 있다. 1, 2안은 금감위에서 검토하고 3, 4안은 재경부에서 빨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회의 자료의 1, 2번 안은 론스타의 법적 자격을 검토하는 문제로 금감위 소관이고
3, 4번 안은 론스타의 의향을 타진하는 것으로 재경부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비밀회의와 일치하고 있다. 결국 등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 아닙니까? 무엇보다 비밀회의에서 외환은행을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규정해 매각하는 쪽으로 결정했듯 회의 자료도 이를 유일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외환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이 6.2%로 떨어질 수 있다는 가정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도 이날이다. 외환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은 6.2%에서 이후 바뀌지 않았다. 비밀 대책회의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이후 그대로 현실이 됐다. 게다가 김진표 당시 경제부총리는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을 매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론스타가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우리 당국이 약속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던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매각 협상에는 그러나 막판에 몇 가지 변수들이 생겼다. 론스타가 갑자기 콜옵션, 즉 코메르츠 은행과 수출입은행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나온 것이었다. 론스타가 나중에 콜옵션을 들고 나왔어요. 처음에는 콜옵션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이 사람들이 미쳤구나, 협상을 할 생각이 없구나 생각했습니다. 협상이 거의 깨질 뻔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오래가지는 않았다고 한다. 재경부가 다 알아서 해야죠. 재경부가 다 알아서 해결했어요. 더구나 재경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공문까지 금감위에 보냈다. 우리 직원들이 겁니다. 이거 주면은 나중에 국정감사에 소환될 겁니다. 청문회에 소환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는 직원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재경부는 부총리 부처로서 저희가 하는 거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The question is, do the rules for major shareholders, controlling shareholders of banks, allow for it? And the answer that the Korean regulators came to in this setting was yes. It is permissible for Lone Star Fund. 진행 상황을 모르던 외환은행 이사회에서는 헐값 매각 아니냐며 이사들의 강도 높은 비판들이 나왔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비관적으로 봤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건 스탠리가 이 거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외환은행의 입장보다는 론스타의 입장을 많이 반영한 것 같은 의구심이 듭니다. 론스타 측을 의식했다거나 혹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가치 평가를 조정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강원 당시 행장은 이사들을 설득하기에 바빴다. 이 행장은 매각이 아닌 외자 유치라고 주장하면서 장기 투자인 것처럼 론스타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론스타가 3년 만에 팔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봤을 때 그럴 수도 있겠으나 대개 5년 이후를 적정 시점으로 본다고 얘기합니다. 최소한 5년은 가겠다는 것이 론스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 행장은 퇴임 후 외환은행으로부터 자녀 임기 보상 명목으로 고문료 등을 합쳐 17억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배임 의혹을 받고 있다. 저 자신 이 자녀 임기 보상을 이 경영 고문 계약으로 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만은 론스타 측에서는 자녀 임기에 대한 보상을 경영 고문 계약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금융당국의 론스타에 대한 지원은 매각을 최종 승인하는 자리에서도 이어졌다. 금감위는 론스타에 문제가 될 만한 사안들은 애써 외면했다. 우선 외환은행의 미국 법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투자한 후 외환은행이 미국의 영업망을 유지하는 경우 미국의 은행지주회사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론스타는 그러한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 외환은행의 미주 영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론스타 측은 외환은행에 대한 국민 정서 및 브랜드 파워를 감안하여 2년간 유예기간을 달라고 변호사를 통해 FRB를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론스타는 이미 승인이 있기 훨씬 전에 미국 법인들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취재팀이 입수한 외환은행 내부 보고서다. 금감위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이 있기 두 달 전에 외환은행 미주 지점에서 본점으로 보낸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 연방준비이사회 FRB와 접촉한 결과 FRB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려면 미주 법인을 폐쇄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히고 있다. 펀드가 미국에서 은행을 그러니까 미국 FRB 감독을 받지 않을 거라는 것은 삼척 동지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마치 미국 정부 당국을 설득해서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자체가 넌센스죠. 회의에서는 론스타가 단기 차익만 노리는 투기성 펀드란 우려도 나왔다. 론스타가 2년 동안 지주회사법에 의한 FRB의 감독을 받지 않겠다는 말은 2년 후에 감독을 받는 상황이 오기 전에 론스타가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투자 계약서 상에 2년 동안 지분 매각을 금지하고 있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금감위가 받았다는 편지다. 매각 승인이 있기 이틀 전에 이동걸 당시 금감위 부위원장이 받은 것으로 보낸 사람은 론스타의 3인자로 알려진 스티븐 리다. 그러나 편지에는 장기 투자란 말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지금 만약 론스타가 그것을 어겼을 때 거기 따라서 어떤 뭐 벌칙을 가하게 되는지 여기는 전혀 없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약속이 아닙니다. 그 형식 자체, 편지라는 형식 자체도 문제고 구속력을 가지고 구속력이 없다는 측면에서도 그건 약속이라 할 수가 없죠. 그 문제가 불거져서 거래가 깨지는 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금감위에서 승인을 안 해줄 생각이 있거나 그것을 확실히 해줄 생각이 있었으면 조건으로 붙이면 되잖아요. 편지 내용 가운데 하나라도 조건으로 붙어 있는 것이 없잖아요. 더구나 편지를 보낸 스티븐 리는 국내에서 탈세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말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하기 직전에 해외로 달아난 상태다. 취재팀은 국내에 등록돼 있는 텍사스 댈러스의 주소로 스티븐 리 집을 찾아가 봤지만 현재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웃 사람들은 스티븐 리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이미 오래전에 이사를 갔다고 말했다. 스티븐 리는 현재 제3국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은행 매각 승인이 있기 전 일본에서는 론스타의 탈세가 큰 문제가 됐다. 당시 일본 언론에 따르면 론스타는 일본에서 우리 돈으로 4천억 원의 세무신고를 누락했고 이에 따른 추징액이 1,400억 원에 달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내 언론에도 상세하게 보도됐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당시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동경 국세국 조사를 받고 4천억 원의 신고 누락으로 해서 1,300억 원을 추징당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몰랐습니다. 그건 몰랐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지. 더군다나 이건 중요한 사실에 중요한 국면에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그거는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 저 하여튼 그런 사실은 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인터넷까지 자료가 다 뜨고 했는데 어떻게 몰랐겠어요? 탈세 사실은 론스타의 자격에 있어서 주요 변수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런 탈세 부분이나 이런 어떤 범죄 사실이 있다면 대주주 적격 승인에 아주 중요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쿄 스타뱅크를 둘러싼 론스타의 탈세 문제가 그 당시에 드러났다면은 이슈가 됐더라면은 론스타가 승인받는 데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예상한 겁니다. 2003년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되는 과정의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KBS 투기성 펀드인 론스타가 법적으로 KBS 보도 후 청와대와 재경부, 금감위는 모두 당시 비밀 회의가 열렸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또 일부 참석자들은 당시 론스타의 자격 문제를 논의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당시 회의는 외환은행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을 하는 자리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환은행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 점검은 있었지만 그 매각에 대한 그 뭐 적격성 여부라든지 이런 논의는 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구나 정부는 여전히 외환은행의 매각은 외환은행이 스스로 선택한 방안이라며
금융당국은 외환은행의 매각을 최종 승인했던 9월 26일까지는 매각을 결정한 바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형식 논리상은 외환은행 스스로가 외자 유치를 이제 추진하다가 매각으로 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밟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외환은행 경영진들이 정부와 협의해 왔습니다. 금융시장에서 금융시장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협의의 뜻이 뭔지를 분명히 압니다. 그것은 결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혹은 지시하고 명령했다는 뜻이 됩니다. 지금 와서는 당시 상황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당시에 이제 금융 관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매각을 주도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점에 관해서는 지금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풍토 여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재경부나 금융당국의 일관된 논리는 당시 외환은행이 잠재적 부실은행이었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2003년 7월 25일자 내부 문서다. 은행 검사 1국에서 만든 것으로 역시 대외 보안이라고 돼 있다. 핵심은 외환은행을 전망하면서 중립적 시나리오와 비관적 시나리오로 나눠 외자 유치에 실패할 경우는 자기 자본 비율이 6.2%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6.2%가 만일 사실이었다면 외환은행은 퇴출될 가능성까지 있었다. 그렇다면 금감원은 어떤 근거로 외환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을 6.2%로 전망했던 것일까? 금감원이 당시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에 준하는 은행으로 판단한 근거로 내놓은 5장짜리 문서다. 문서에는 외자 유치에 성공하는 등 상황이 좋으면 자기 자본 비율이 11.7%까지 올라가지만 최악의 경우는 부실 규모가 1조 7천억 원까지 늘어나 자기 자본 비율이 6.2%까지 떨어질 것으로 돼 있다. 수치들은 중립적과 비관적 시나리오로 나뉘어 금감원 문서에 그대로 인용됐고 외환은행이 매각되는 결정적 근거가 됐다. 공식 문서도 아닌 팩스로 금감원에 보내진 이 5장의 문서가 외환은행의 운명을 갈랐던 것이다. 이 문서는 그러나 외환은행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이 아니었다.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실상 외환은행의 매각을 결정한 비밀대책회의가 열린 것은 7월 15일. 금감위는 비밀회의 직후인 18일에 금감원에 외환은행에 대한 보고서를 새로 만들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외환은행 측에 자료를 요청했고 자료는 공문이 아닌 팩스로 21일 금감원에 전해졌다. 그리고 다음 날 팩스 문서를 근거로 외환은행은 잠재적 부실은행이 된 것이다. 재경부와 금감위 관료들은 이제 외환은행을 이제 팔아야 되겠다는 어떤 뚜렷한 목적 의식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이 팔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당시 공시됐던 자료들로서는 이런 팔 수 있는 근거는 전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 어떤 은행업 회계 처리 기준이라든가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외환은행의 보고서는 멀쩡한 이제 정상적인 은행이었으니까. 그리고 일정 요건을 갖춘 관료들이 팔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곳은 이제 제3의 곳, 이제 이 실제로 드러난 외환은행으로부터 어떤 의문의 팩스, 이른바 의문의 팩스가 이제 그런 구실을 해줬던 거고 그걸 KBS 탐사 보도팀은 금융감독원 관계자들로부터 문제의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금감위의 요청으로 외환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이 6.2%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 보고서를 만든 부서는 금융감독원 은행검사 1국. 그러나 금감원의 업무 분장을 보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같은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는 은행검사 1국이 아닌 은행감독국이다. 특히 은행감독국도 자체적인 분석 기능을 갖고 있어 인허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은행 검사국의 힘을 빌리지 않는다고 했다. 은행 감독국이 인허가를 할 때 검사국에 뭐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자본 비율을 점검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아요. 은행 감독국에서 판단을 합니다. 은행 감독국 안에도 자기 자본 비율을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원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감독국장과 검사국장은 동급입니다.
누가 누구 말을 듣거나 지시할 수가 없습니다. 감독국장이 검사국장한테 해달라고 해서 검사국장이 해주지도 않아요. 때문에 최초에 론스타의 자격과 관련해서 문의가 들어온 곳은 당연히 은행 감독국이었다. 그러나 은행 감독국은 처음엔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무엇보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황은 은행 매각으로 흘러갔고 금감위와 은행 감독국의 요청으로 인허가 담당 부서가 아닌 은행 검사 7곡이 나서서 문제 보고서를 만든 역할을 한 것이다. 특히 은행 검사 7곡 내에서도 논란이 많았다고 한다. 당시 조직을 보면 검사 대상 선정과 일정 등을 조정하는 검사 기획팀, 보고서를 취합하고 일상적인 정보 수집을 하는 상시 감시팀, 그리고 실무적으로 검사를 직접 담당하는 검사팀들이다. 실제로 점검하고 검사하는 것은 해당 반에서 합니다. 외환은행은 외환은행 반, 국민은행은 국민은행 반에서 점검하고 이들 보고서를 모아서 집계하는 곳이 상시 감시팀입니다. 당시 외환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8-9%대로 전망한 보고서들은 실무검사팀이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자기자본 비율이 6.2%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 보고서는 실무검사팀을 통하지 않고 작성된 것이었다. 왜 안 나갔는지 그건 지금 제가 오래된 일이라서 예. 지금 생각나는 것도 없고 예. 또 지금 와서 예. 그거는 제가 언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문제의 보고서를 직접 만든 것은 실무검사팀이 아닌 보고서 취합을 주 업무로 하는 상시감시 2팀이었다. 외환은행을 다루는 부서야 며칠 전에 한 것을 다시 하라고 하면 며칠 전에 한 것을 뒤집는 것이 되잖아요. 스스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되잖아요. 더욱이 상시감시 2팀은 외환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산정하면서 내부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산정 기준에 없는 손실 경험률이란 것을 적용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외환은행의 부실 규모는 3천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났다. 특히 정해진 규정과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경우 규정을 담당하는 부서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지만 은행 검사 1국은 그런 협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저기요? 예. 지금 그 답변을 미처 읽지 않거든요. 개별적으로 제가 그 취재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뭐... 은행이 빌려준 돈 가운데서 연체된 부분, 이 부분을 몇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뭐 고정, 또 회수 의문, 또 손실 이렇게 구분을 한 다음에 아까 그 정해진 대손 충당률을 곱해서 대손 충당금을 쌓도록 돼 있는데 그 당시의 경험률을 가지고 하게 되면 모든 은행이 다 부실은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KBS는 매각의 근거가 된 금감원의 문서와 팩스 문서를 하나하나 따져보기로 했다. 팩스 문서 5장과 이를 인용한 금감원 은행검사 7국의 보고서에는 곳곳에서 급조된 흔적이 발견됐다. 우선 금감위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한 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를 근거로 했다. 그런데 실사 기준일이 2002년 말이다. 1년 전에 실사 결과를 1년 후에 그것도 자기자본 비율을 산정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일이었다. 더군다나 이게 어떤 참고자료가 아니고 거대 은행의 매각 작업에 쓸 수 있는 자료로는 쓰여선 안 되는 거죠, 절대. 네. 또 외환카드사에서 4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주장은 실사 보고서는 물론 팩스 문서 어디에도 없었다. 우리가 판을 깔아준 거거든요. 누가 깔아줬냐는 거죠. 무슨 근거로. 우리가 그 부분을 분명히 규명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한 은행의 운명을 결정지은 문서로 보기에는 허점들이 많다. 가장 기본인 수치의 단위가 잘못돼 있다. 억 원이어야 할 단위가 10억 원으로 돼 있다. 심지어 오차까지 발견된다. 유가증권이 유유가가증권이라고 돼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금감원의 입장도 바뀌었다. 금감원은 처음엔 외환은행으로부터 팩스로 문서를 받아 적정성을 판단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혹이 증폭되자 문서를 상급기관인 금감위에 전달만 했을 뿐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물론 금감위도 문서를 검증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라는 데가 원래 전문적으로 BIS를 담당하는 그 직원들이 상당수 직원들이 그 은행에 항상 그 저기 그 저 리뷰를 하면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감독원에서 그렇게 초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 뭐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집중 취재 오늘은 대표적인 국부 유출 사례로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된 외환은행 매각 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팩스의 출처도 여전히 의혹이다. KBS는 팩스 문서와 관련해서 외환은행엔 현재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며 팩스의 출처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외환은행도 팩스는 공식 문서가 아니라고 밝혔다. 문서에 저희 은행에서 보낸 뭐 팩스나 그런 번호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은행에서 나갔을 가능성은 있다고 추정을 하는 정도입니다. 외환은행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문서였지만 당시 행장 부행장은 물론 누구도 다섯 장의 문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불안하니까 낙관적으로 지금 이제. 그러나 금감위와 금감원은 방송 후 문서는 분명히 외환은행으로부터 팩스로 받은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금융당국이 KBS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궁금하다는 댓글을 달았고 금융당국은 KBS에 정정 보도까지 요청했다. 현재 문서가 외환은행으로부터 나왔다는 근거는 문서 상단의 팩스 번호가 전부다. 7299번에 뒤 네 자리 번호는 없다. 금융당국은 당시 외환은행의 허모 차장이 보낸 것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허 차장은 지난해 8월 지병으로 숨져 팩스를 보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때문에 취재팀은 팩스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외환은행 전체 전화번호부를 입수해 사무실 배치도와 대조해봤다. 허 차장은 당시 재무기획부 소속이었지만 자본 유치를 위해 경영전략부 아래의 전략기획 TF팀으로 파견돼 있었다. 재무기획부와 경영전략부는 17층에 있었지만 TF팀은 13층에 있었다. 그러나 TF팀이 있었던 13층은 물론 허 차장과 관련이 있던 재무기획부와 경영전략부가 있었던 17층에도 7299번의 팩스는 없었다. 당시 7299번의 팩스를 썼던 곳은 은행장실이 있었던 15층을 포함해 다른 부서들이었다. 특히 7299번은 외환은행 본점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되는 국번이어서 국번만 가지고는 외환은행 본점에서 나갔다고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외환은행 관계자는 당시 TF팀은 자본 유치를 위한 비밀 조직으로 전화번호부에 있지 않은 별도의 팩스를 사용했으며 국번은 729가 아닌 777이었다고 말했다. 저희들은 그 팩스가 외환은행 본점보다는 오히려 본점 이외의 제3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에 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외환은행이 당시 팩스를 경영전략부에서 보낸 것으로 이미 확인한 상태라고 국회에 답변했지만 외환은행의 입장은 달랐다. 경영전략부에서 뭐 쓰던 그 팩스에서 나갔는지 또 뭐 그 옆에 있는 뭐 여러 팩스 중에 하나에서 나갔는지 그거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팩스 문서와 관련해서 어떤 기록도 없다던 외환은행은 그러나 KBS의 보도 후 돌연 숨진 허 차장의 컴퓨터에서 문제의 다섯 장 문서를 찾아냈다고 알려왔다. 따라서 숨진 허 차장이 보냈을 가능성은 있지만 언제 어떤 경로로 문서가 만들어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예, 내 문서 자체가 2월 24일 전부 다 불려왔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게 언제 생성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부 다 카피돼 왔다고. 그래, 예, 전부 다. 저기 하드 교체 같은 거 하셨을 겁니다. PC가 우리 이렇게 엉엉 쓰시다 보면. 특이한 점은 금융당국이 내놓은 팩스 문서와 달리 컴퓨터에 있는 문서에는 오자가 고쳐져 있다는 것이었다. 취재팀은 금감원 문서와의 대조를 위해 인쇄를 요구했지만 외환은행 측은 거부했다. 인쇄만. 아니 인쇄는. 인쇄는 했어요. 네, 인쇄는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뭐 다 공개된 걸 여기서 다시 뭐 PC를 인쇄하시는 게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개인 PC를 뭐 인쇄드리는 게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방송 기자가 그런 거 당연하죠. 아, 카메라 좀. 팩스 문서를 근거해 외환은행 자기 자본 비율을 추정했던 금감원의 담당 국장은 취재를 거부했다. 아니 여기 뭐야? 여기 차인도 아니고
금융당국의 입장을 대변해 KBS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던 금감위 국장도 마찬가지였다.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게 뭐 전번에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문서검증 때도 그렇고 다 나온 얘기하네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 위에는 추가로 뭐 할 얘기가 없는데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같은 결정이 재경부나 금감위의 실무국장 선에서 결정될 일이 아니라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건 정부에서 결정했다. 이렇게밖에는 달리 설명이 드릴 길이 없습니다. 청와대가 몰랐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죠. 예, 당연히 알았을 것이고 아마 매 단계마다 청와대 다 보고가 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취재팀은 당시 비밀대책회의에 참석했던 청와대 주영은 행정관과 청와대 관련 업무 선상에 있었던 공무원들을 취재했다. 주영은 행정관은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기구에 파견 나가 있었다. 주 행정관은 비밀대책회의 내용 등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취재를 거부했다. 특히 왜 담당 업무도 아니면서 비밀회의까지 참석했는지 3일을 더 기다리면서 접촉을 시도했지만 끝내 만날 수 없었다. 외환은행 관련돼가지고 회의에 참석한 적이 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외환은행 관련돼가지고 론스타 관련돼가지고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당시 청와대에서 금융 업무를 담당한 다른 행정관은 최근까지도 비밀회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금융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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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 금감위, 한국은행의 금융 파트를 담당했습니다. 외환은행 거는 그러니까 우리 정책수석실에서는 저만 보고하는 게 맞을 거라는 거고요. 더군다나 주행정관의 직속 상관인 비서관조차 대책회의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주행정관이 당시 외환은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며 주행정관과 엇갈린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과연 어느 선까지 개입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히자는 것이고 그런 것이 어떠한 대가성은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히자는 것입니다.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공무원을 그만둔 뒤 해상왕 장보고의 이름을 딴 보고펀드를 세웠다. 이름에서도 느껴지듯 국내 자본으로 외국 자본에 대항하자는 취지라고 한다. 김석동 당시 금감위 국장은 재경부 차관보로 승진했다. 김 차관보는 최근 외환은행 문제를 제기할 때는 조심하라.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의혹 제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강원 전 행장은 한국투자공사의 사장이 됐다. 한국투자공사는 우리나라가 동북아 금융허브로 거듭나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운용하는 돈만 우선 200억 달러에 달한다. 이 사장은 그러나 외환은행 때의 일로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이들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 일치된 반론을 펴고 있다. 그 실제로 그 외환은행이 아마도 그 2003년 연말에 BIS가 아마 9%대였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론스타에서 1조 4천인가를 가지고 왔는데 아마 그중 1조 1천이 그 저 뉴머니 그러니까 신규 자금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그 자금을 빼고 계산하면은 아마 제가 듣기로는 아마 당시에 4.4%인가 밖에 연말에 그 BIS가 안 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보니까 4.4%까지 갔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 사후적으로 정당화한 논리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렇게 4.4%라고 하는 이유는 외환은행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외환카드의 부실을 외환은행에 다 넘겼을 때 나오는 수치입니다. 또 론스타에 자금이 있었기에 지난해 외환은행이 2조 원 가까운 수익을 내는 우량은행이 됐다고 주장한다. 작년에 그 호선은행이 사상 최대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물론 외환은행도 그중에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 론스타가 인수되기 때문에 외환은행이 됐다 하는 것은 그건 업을 성설이고요. 오히려 지금 이 단기 이 차익을 노리는 그런 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금융 위축이랄지 그다음에 금융산업의 어떤 그 중장기적인 발전이랄지 그다음에 전문 인력의 양성이랄지 또 그 어떤 고객 편익 정진이랄지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론스타는 국내에만 1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서울 역삼동의 스타타워 빌딩이다. 론스타는 지난 2001년 국내에 설유상의 회사를 설립한 뒤 스타타워 빌딩을 사들였다. 3년 뒤 설유상의 회사를 넘기는 식으로 빌딩을 팔았다. 3천억 원의 이득을 봤지만 론스타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그러나 주식을 거래했지만 이는 특정 주식에 해당해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을 거래한 것으로 간주해 천억 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했다. 한미 조세 조약은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있는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보증자산을 취득해서 양도해서 생긴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정부가 과세한 건 정당한 행위입니다. 때문에 이제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재매각하면서 얻을 수조 원의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투자 구조는 겉으론 지난번 스타타워 빌딩 투자 구조와 비슷하다. 그러나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이익은 순수한 주식 양도 소득이다. 한국과 미국 또는 한국과 벨기에 간 조세 협약은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 즉 미국이나 벨기에가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론스타가 한국에서 투자를 하면서 국내의 핵심적인 사업장, 즉 고정 사업장을 두고 있었다면 우리 국세청이 과세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국내에서 그러한 기능을 행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그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을 정도로 중요한 그 역할을 했을 때 그러한 역할을 한 자를 이제 종속 대리인이라고 이렇게 또 기능적인 고정사업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지난 2003년 일본 국세청이 일본에 진출한 론스타 펀드에 우리 돈으로 1,400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던 것도 일본 내에 있던 론스타의 고정사업장을 찾아냈기에 가능했다. これに対してその事業収入はローンスターの日本で活躍活動している PE すなわち高級的施設を使ってやったんではないかと。そしてその PE の助けを借りてこれだけの事業収入を上げたん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証拠を挙げておそらく納税しなさいというふうに迫ったんだろうと私は想像します。 당시 론스타는 일본 지사는 단순한 연락사무소 기능만 했다고 주장했지만 일본 국세청은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일본 내 지사가 실질적인 사업장 역할을 했다는 것을 찾아냈던 것이다. 오히려 그것을 裏付ける 진실을 どれだけ集められたかという意味ではやはり 국세청の方の 情報収集能力 熱意の 問題ではないかなと私は思います。 언론의 접근이 철저히 통제되는 서울 강남의 이 회사가 론스타의 한국 지사인 론스타 코리아로 국내 투자를 총괄하고 있는 곳이다. 여보세요? 법인 등기부의 이사진 구성을 보면 론스타 펀드의 창립자인 그레이켄 회장과 2인자인 앨리스 쇼트 부회장 그리고 외환은행 인수를 진두지휘했던 스티븐 리와 유혜원 씨 등 4명이다. 이사 구성만 봐도 연락사무소 수준이 아니다. 특히 이 가운데 론스타 펀드의 3인자로 알려진 스티븐 리는 국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Here in Korea, the person responsible for managing the Korean investments, supervising them is Mr. Stephen Lee, the country manager here. And so he just works very closely with his team in Korea, Mr. Graykin and Mr. Short, as the senior managers of the fund. 무엇보다 금감위의 매각 승인이 있기 이틀 전
금감위 부위원장에게 론스타가 앞으로 장기 투자를 하겠다는 등의 편지를 보낸 사람도 스티븐 리였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매각 협상 과정에서 론스타와 외환은행 사이에 오고 간 수십 건의 문서나 편지에는 대부분 스티븐 리가 사인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문서들은 외환은행의 현 경영진이 모두 수거해간 상태라고 했다. 간주사업장으로 볼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투자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한 자가 국내에 존재하고 했다면 비록 그가 투자 펀드를 위해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간주 고정 사업장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특히 국세청은 지난번 론스타 코리아에 대한 세무 조사를 통해 스티븐 리와 론스타 코리아가 고정 사업장 기능을 했다는 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과세가 가능한 걸로 돼 있고 국세청도 과세할 수 있다. 비공식적으로 비공개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대 은행을 집어삼키는 꿈을 꿨던 텍사스의 외로운 별 론스타. 한국에서 그 꿈을 이룬 론스타는 이제 국내외 은행들의 과열 인수 경쟁 속에 최대 4조 원의 이익을 눈앞에 두고 있다. 투기성 펀드 론스타의 방패 앞에 그동안의 의혹 제기는 무딘창에 불과했다. 그러나 2년여 만에 세상에 드러난 관계기관 비밀대책회의, 의문의 팩스 5장, 그리고 청와대 개입 의혹. 결정적 정황들 앞에서 정부 당국과 관계자들은 론스타와의 관련서를 부인하고 있다. 그거는 뭐 나중에 저기 관계된 사람들한테 확인해서 물어보세요. 내가 확인해줄 사안이 아니에요. 그거는 국회에서 이렇게 걸려진 얘기를 가지고 또 얘기하고 또 뭐 보도돼서 또 얘기 나오고 그러면은 그거 어떤 소위 말해서 국력 낭비 아니에요? 외환은행의 매각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현재 정부 고위직 등에 포진해 있다. 이들을 상대로 한 감사원과 국세청,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미지수다. 자산 70조 원의 외환은행을 삼키며 무혈 입성한 론스타는 우리의 무딘창을 비웃으며 개선 장군이 되어 유유히 고향 텍사스로 사라질 것인가.